돈이 없는데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좀 성인이라고 생각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받는 그 프로그램들이나 선거가 완전히 관계가 없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서명하는 게요, 이 예산 삭감, 관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네. 그건 좀 그렇죠. 네. 아니, 네.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나가면 메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메인이 뭐냐 이거죠. 네. 아, 네. 근데 서명 내용이 이번 6월 선거에 이제 발의안 올리라고 이제 의원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삭감, 그 세금 인상한, 세금 연장하는 거 올리라고. 근데 뭐, 네, 사진상으로. 네. 아니, 아까 했어. 아, 맞다. 했어요, 아까. 네. 어머님도 사인하시겠어요? 여기 한대요. 아, 그러시겠어요? 예. 예. 아, 저는 없어요. 아, 다른 분들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의 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근데 예선 단가 이제 메디컬 혜택 가입 뭐 이런 것들 아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고 지금 뭐 메디컬이나 메디케어 전혀 지금 안 하고 계시나요? 네, 아직 뭐 거기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혹시 뭐 기미분들 뭐 형제 자매분들은 예, 제 자녀들 학생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예, 자녀분들이 지금 대학교는 잘 졸업을 하셨나요? 아, 아주 졸업하고, 네. 아, 결혼하고. 네. 지금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노인분들의 이제 복지혜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병원을 갈 때도 돈을 많이 내야 되겠고, 처방약을 살 때도 돈을 많이 내야 되겠고, 입원할 때나 응급실 할 때나 돈을 많이 내야 되겠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정부 기관들한테 그 예산이 없어서, 돈이 이제 적자의 기간이라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글쎄, 미국이 참 이 복지 국가로 알려져가지고, 중간중간 축구라고 했는데, 그래서 반말이 무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에, 저도 이제 앞으로 노인 축에 이제 분발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예산 습관 등은 저 자신도 걱정이 됩니다. 또 미국의 이 가족 문화에서 노인들이
대통령 밑에서 줄어든 예산을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도 상당히 부담되고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두 가지의 생각, 다른 생각입니다. 나눠서 일단은 사회복지 혜택들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세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판매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한시적이에요 지금. 근데 요거를 당분간은 좀 더 인상을 해서라도 이런 복지 혜택들을 줄이지 말아야 된다가 있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세금 인상, 이제 세금 좀 내려라. 복지 혜택 지금 둘째 치고 일단 세금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어떤 쪽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살리는 국민이라면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대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들도 앞으로는 그 수혜 대상이 된다는 생각으로다가 세금 내는 것, 또 세금 내는 것은 또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한다고는 큰 불만이 없을 걸로 봅니다. 아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합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박한규. 박한규. 예, 예전 원장님이고요. 그쪽에 거주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 사람이라. 남이라다. 남이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